예. 잠깐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 검찰이 이제 스토킹하고 있다. 검찰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.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단식까지 들어갔는데요. 오늘 단식에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. 정말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거를 사법적 절차를 좀 정쟁화하려는 좀 그런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, 즉 방탄을 좀 덮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보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? 개인 토착 비리에 대한 형사 사건 수사입니다.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요.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혹시 이 단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좀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?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?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.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각자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죠. 그렇지만 국민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힙니다. 그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. 볼까요? 장관님 마지막으로 당에서 계속 총선 역할론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께서 정치 생각 있으십니까? 많이 물어보시는 입장은 기자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저는 늘 제 대답은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